페이지네이션입니다. 페이지네이션 이런 것들 밑에 있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. 이렇게 이제 후보 했을 때 표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효과를 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페이지는 이렇게 1, 2, 3, 4, 5, 6 이렇게 HRF 이렇게 주게 됩니다. 그죠? 이 가장 기본적인 디폴트 형식입니다. 그래서 페이지네이션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이런 식으로 주게 되죠. 후보 효과를 주는 것은 이제 페이지네이션 후보 not active 액티브 빼고 이거는 왜 그렇게 하는지는 다 아시죠? 우리 많이 했던 거니까죠.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라운드 보드를 줄 수도 있습니다. 보드 주는 거는 보드 얘기 다 주는 거죠. 그렇죠? 이것이 기본적인 겁니다. 그래서 클릭했을 때 해당 페이지로 연결해 주는 거죠. 앵커를 달아놨습니다. 실제 우리가 쓰는 건 이 앵커보다는 다른 앵커를 쓰게 될 거예요. 실제 코딩할 때 프로그래밍 할 때 그렇죠?